앞에다 붙여, 앞에다. 다리를 앞에 붙여, 가슴. 끝까지 때 힘들어. 그렇네. 앞쪽으로. 공작이 있어요. 에? 공작이 있어요. 아니, 원장, 깜짝이야. 하여튼 누웠을 때 옆에서. 원장이 있어, 뭐. 동네 형들. 아, 동네 형들.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형들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옛날 자율방법 같은 거 있잖아, 자율방법. 아, 동네 형들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신 적이 있대요. 옛날에 그냥 술 먹고 그냥 막 던지길래. 그런 생각이었죠. 뭔가 동네 형들이라는 게 사실 얘네들 그냥 편안하게 어디 가가지고 그 뭐 이제 어떤 형식 없고 사심 없고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있겠죠. 뭐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 모르던 시절에 그리고 없던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이다 보니 또 이제 뭐 만나더라도 그냥 유체질 수 있는 게 마트를 갔다 올 건데. 아, 자기야, 아점을 먹으면 안 되냐? 아, 그래. 시간 마지막 하면 되지 뭐. 너 배고파서 진짜 잘 먹는다, 근데. 나 그때 밥이 있냐? 야, 정국이 오빠한테 토스트라도 해줘. 토스트를 하려고. 야, 빵 있다, 빵. 빵 있잖아. 자기가 있잖아. 빵이 있다고? 시켜 먹는 거 없잖아. 뭐, 오빠? 시켜 먹는 거 아니라 저 빵, 버터가 없잖아. 야, 토스트 기는 없지. 어? 토스트. 자, 라면이나 한 그릇이 돼. 아니. 에이, 뭐라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니, 눈 떴으면? 에이, 뭐라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니, 눈 떴으면? 그냥 계란을 부추기면 하다못해 식은 얘기 있어요. 조금 더 할까요? 다 두고 왔어, 그런 거 같지. 속이지는 느낌은 싫어해, 내가. 4시 눈 떠서 초탕 두 그릇. 그래서 아침에 가서 삼겹살을 막 구워 먹거든요. 아침을 왕처럼, 점심을 왕자처럼. 야, 김하고 밥하고. 내가 어제 오징어 젓 사온 거라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아니, 밥도 있네. 어? 밥도 있어. 그래. 대충 먹어도 되는데, 그거 뭐 가져간다 그러는데. 아, 나 푸는 거야? 어? 야, 이거 애들 밥 아니니? 어? 애들 밥 그렇게 변하나? 어, 좋다, 야. 너무 좋다. 스크린 하나만 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애들 먹을 때 이렇게 짜야 되겠다. 야,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 거냐,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냥? 야, 이거 태연이 밥이냐? 태연이 수진이. 수찬이는 그렇게 안 먹어.
식초는 살짝 차려줘야 돼. 식초는 이 햄이라도 있어야 먹지. 너무 맛있어. 야, 김수동짠이야. 메뉴에 태연이 밥 넣어. 케첩 있었어. 아, 야, 먹어봐. 아. 깜짝 놀라버려. 애들밥 맛있어. 그치? 거지? 응? 몰라도 운동할 거니? 할까? 아령이, 아. 내가 뭐 하나 사서 뭐 가져왔던데? 밥을? 밥을? 어. 왜 그래? 허리? 어. 야, 운동한다고 하자마자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애? 아, 아, 야, 가끔이네. 야. 맛있네, 스팸. 야, 그 새를 못 참고 밥을 먹냐? 아유, 아유 인간. 인간들아. 아. 야, 그거 먹자, 그냥. 그냥 시간 줄이게. 야, 그럴 줄 알았으면 케첩을 갖고 올 걸지. 비싸게들 먹어. 야, 머슴밥. 포장 맞자, 거기 안에. 완전 찜통이지. 야, 여름이야, 여름이야. 야, 어떡해, 이거 먹고. 가면 나는 저기, 물놀이나 하고 있을게. 그럼 내가 할 테니까 저거. 야, 이거 그래. 구석에서 먹어야 돼, 꼭 밥을. 구석에서 먹고 막 이러면서 먹는 거 있지. 숟가락 하나 더 구워주지 않냐? 아, 아니야. 야, 나는 김치 먼저 봐, 잘 먹어. 나 진짜 음식 투정 안 하거든. 아따, 손도 크다. 애가 셋이잖아. 애가 셋이면 집에 양이 있지. 아, 맛있겠다. 야, 수건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빨아야 되잖아. 어. 세탁기 못 본 것 같아, 그지? 이건 뭐야, 이 수건은? 이거 내 거. 어제 한 번 써가지고 아까워서 한 번 더 쓸라고. 어제 니가 쓴 거 한 번 쓴 거. 아, 잠깐 썼잖아. 아, 이거 지금 이거. 어제 잠깐 썼는데, 이거를. 대박이다. 왜 그러면 저기 좀 말려나? 이거. 그래. 대단하시다. 아, 잠깐 썼는데, 그거 아깝잖아. 빨랫감 많아지는데. 나는 그런 반바지는 안 맞는데. 한 바지 줘. 아, 됐어. 시험 딱 안 봤네. 원래 되게 다리를 걸렸어요.
뭐냐, 그게 다 벌어지는 거야? 응. 그래? 이렇게 무조건 이상한 게 아니야?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 아, 뭐 이래, 이거. 바람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하나는 허리에 해가지고 올리고 50개 하고 난 다음에 10개는 또 다르게 하는 거야. 봐봐. 천천히 옆으로 벌렸다가 안으로 내리고 옆으로 올렸다가 다시 모아서 다시. 여기서 봐봐. 이제 품목적으로 만들어 그림 볼게. 지금은 우와. 몇 개를 지금 안 쉬고 하는 거야? 야, 천 개야, 천 개. 천 개? 그래서 허리 아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같아. 못하다, 뭐. 이 좋은 거 아니니? 못하다, 뭐. 죽을 거 같아, 이거. 이거 천 개를 하는데. 천 개 할 수 있지. 해야지. 포기할 수 있대. 그래서 한 번도 안 쉬었어.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안 쉬신 거냐? 지금 한 5분이 지난 것 같은데. 얘는 분수로 따지나 보네. 얘는 저기 뭐 몇 개가 아니고 분수로 따지나 봐. 애교 이제 좋은 거야. 너는 현대식 기계에서 배운 애 뭔가고 얘는 저기. 산에서 이소룡 뭐 이렇게 저런다잖아. 아, 폼도 되게 이상해. 야, 운동할 때 웃기면 눈만 눌러줘 봐. 폼은 너무 웃겨. 야, 이게 음악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 너무 많이 되겠어. 아니, 결국은 웃기고 여기잖아. 아, 진짜. 와, 대박이다,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들려. 아, 알았어. 너 잘 보내고, 너 잘 먹어. 경진이가 뒤 따라오고 있어. 이게 쉬면 안 돼. 야, 정말 얘 이런 거 처음 하고 있어 뭐. 결국 로키가 이겨. 로키가 이겨. 야, 이거 로키가 질 수가 없는 게임이야 이거는. 어? 야,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이러고 지금 변하는 거 같은데. 역시 로키야. 대박이다. 그림을 그려, 나 생각해. 생각해. 아, 근데 진짜. 아, 그림은 별로다. 아, 이거 대박이다, 진짜. 아, 근데 전용 재활이나 해놨다. 아, 이거 제가 로키 수제자 같지 않아요, 옆에서? 다음번 시합을 나가게. 아, 로키의 수제자. 힘들어. 너 뭐 아직도 하냐? 아니 지금 몇 분 안에 거의 한 10몇 분 넘었어.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 보면 그런 아저씨들 나오잖아. 계속 운동하는 아저씨.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래서 허리 아픈 거 아니야? 아, 이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아니 허리가 아픈데 왜 계속 이렇게? 아, 이거는 상관없다고 그랬어. 그래? 누가 봐도 되게 상관있어 보였는데. 확실한 거야? 로키 원장님이 그런 거 아니야? 로키 원장님. 제 의사 선생님 아니고 로키 원장님이. 견디라 그랬어. 뭐래? 뭐래? 견디라 그랬대. 야, 병원 가면 된다고. 아, 병원에 그려져 있는 거라고? 와. 이게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어디에 뭐가 이렇게 많냐?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건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어.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왜 하나, 둘, 셋인데.
한두 개 왜 다섯 개가 갈라지냐. 배가 잤다. 야, 이거 코주노 박사님이 너네 만들어준 거 아니니? 아까 만들 때 만든 거 아니니? 박사님, 전 언제 될 수 있습니까? 박사님, 저 쓸만 하시면 배가 이모는 다리 몇 번 들었더니 바로 똥 나갔다. 야, 대단하다. Okay. 요거 있잖아. 어? 그게 3번 타이머야. 어. 요걸 땡할 때까지 하고. 장난 아니다, 이거. 아니, 너무 타겠는데, 이거. 아니, 이거. 야, 이거 뭐. 선크림이라도 발라야 되는 거 아니니? 와. 야. 야, 쟤 진짜 열심히, 야, 진짜 허기, 와. 열심히 산다, 쟤, 와. 야, 너무 타겠다. 모자 가져와야겠다. 나 이렇게 땡볕에 운동 절대 안 해. 선선해야지.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 운동. 몸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돼. 야, 쟤는 뭐 시합 나가냐, 언제? 야, 너 근데 그 허리에 줄넘기 되게 안 좋다, 디스크에. 어, 또 시작이야, 또 시작. 또 시작이야. 아니, 진짜야. 아니, 어제 맥주를 그렇게 마시고 운동을 저렇게 해? 야, 쟤 정말. 야, 쟤 간이 얼마나 혹사당하겠니. 아직까지 저러고 한다니 참 대단하다. 완전 좀 떨어져 이거 있어. 넌 뭐하냐? 뭐야 수지자. 넌 그만둬 이제. 내려가 이놈아. 안 됩니다. 내려가 인마. 돈이 도와서 인마 농사 지어. 아 저 제 부모님 부자십니다. 부자십니다. 웃긴다. If they ask me, I could write a book about the way you walk, whisper. Of the world would never forget. What? What? 얘가 파워 되게 세긴 하더라.
네, 안녕하세요, 계장님. 네, 혹시 그 낚싯대도 빌릴 수 있을까요? 아, 낚시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야, 그 진짜 그거 잡아서 해주는 거면 대박일 건데. 쟤도 그 생선도 저 잡으러 낚시하러 가고. 바다 낚시 어때? 수로 갖고 와가지고 시간에 그걸로? 고기 잡아가지고 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5일 동안 뭐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 기분 좀 어? 나는데? 뭐 기분 좀 난다 이거 뭐. 야, 이제 좀 노는 거 같아. 야, 이거 야, 야, 이거 좋다. 도다리가 너무 나오더라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도다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다. 되겠죠. 야, 도다리가 엄청 나와. 캐슬났어. 소미는 거기에 잘 잡히고. 아, 또 그런 소리. 뭐 또 사람이나 그 한 가지라고. 원래 이 파도가 안 높으면 그 나간 뭐 전복도 많고. 아. 전복이요? 낚시 집어넣자마자 올라왔으면 좋겠다. 앞에 상이 아닌가 보는데.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미끼는 낄 줄 아니? 아이, 네. 그래. 아, 해봤어? 떡밥을. 야, 이게 진정한 떡밥을 뿌리는 거 아니야. 우와. 응? 우와. 자신 있어. 제가 몇 마리 잡아볼게요. 실제로 옆에 광어를 잡아봤어. 어, 벌써 지금 마음은 강태공입니다. 야, 뒤에 걸려, 안 걸리게 좀. 뭐 하냐? 맛있어? 야, 이걸 풀어야지. 풀고 던져야지, 임마. 야! 그렇지, 풀고 던져야지. 아, 정말. 자, 풀어야지.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 자, 푸는 걸 깜빡했어. 내가 던져줄게. 줘봐. 던져야지, 자꾸. 아, 예. 알어. 조심해, 혀가. 아, 나 얘네들하고 낚시하러 왜 온 거야. 풀렀지, 밑에? 아이, 물론이지. 그렇지. 됐어. 오케이. 어, 그렇게 멀리 간다고? 아이, 이래가지고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풀리는 데까지 풀어보고 내가 바닥에 닿은 것 같다 싶으면 걸어. 걸어서 당겨야지. 이건 근접용이지? 그 추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은 거야? 이거를 너 던질 때는 이걸 풀란 소리야? 아, 제껴야 돼. 더 제껴야 돼. 아, 제껴야 돼. 그 반원형 있잖아, 반원형. 아, 제껴. 어, 추를 잡아, 추를. 이렇게다가. 이걸 마시고. 이거 봐, 형아, 내가 던져볼게. 역시. 너무 잡혀서 그러는 거야? 뭐, 왜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지구를 잡은 것 같아. 지구를 잡았어. 세상을 잡았어. 참치 잡은 거 아니야? 세상을 잡았어. 한 두 시간 정도 싸워봐. 사투를 버려봐. 야, 그림 좋아. 사진 하나 찍을까? 뭔가 큰 거 잡은 거 같은 듯이? 해봐봐. 엄청 큰 거 걸린 거야, 지금. 누가 봐도 봐봐, 바닥에 걸린 땡겨봐. 거야. 한번 해봐. 액션! 우와. 자, 액션! 오케이! 우와. 우린 스노클링 하나 갈까? 그래야지. 스노클링이지.
야, 니네가 어렵게 잡는 거 우리 저기 그물로 내가 잡아줘 보여줄게. 야, 나 한 번만 해보자. 어디 있어, 지원이? 야, 니들 어떡하려고 그래. 낚시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진짜 니들 정말 잘하는 줄 알았다, 정말. 그거 던지면 되는 거지? 야, 나 잡힌 것 같은데? 또 너도 그래, 그래. 너도 또 땅 잡은 거 아니야? 너도 세상을 낚은 것 같다 느낌이. 아니야, 얘가 지금 움직여.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라니까. 거짓말하지 마. 봐봐 지금 그리잖아 지금 얘가. 내가 이거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지금. 얘가 지금 계속 움직인다니까 봐봐 이거 지금. 지금 움직이잖아 지금. 땡겨 땡겨 감어. 아, 뭔지 알지? 물었어 지금. 아닌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바닥이야. 바닥이라고? 아닌데. 바닥일 리가. 사투로 버려 그러네. 야, 근데 너무 세게 하면 낚싯대 부러져. 바닥 같지 않니? 얘 움직이잖아 지금. 안 움직인 것 같은데? 봐봐 지금 계속 저쪽 가네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야, 아니라니까 지금. 손 맛이 왔어 지금. 야, 일단 그렇게 하자고 일단. 알았어 알았어. 야, 참치야! 큰일 났다 이거. 야, 그러긴 네가 너무 앉아있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내가 일어나면 빠질 것 같아서 그래 지금. 일어나면 빠질 것 같아. 아, 나도 허풍. 어휴, 큰일 났네 이거. 설마 그래. 야, 좀 도와줘. 도와달라고. 와, 이상한데 이거? 그치? 움직여? 내가 지금 움직인다 이거 진짜로. 농담한 게 아니야. 야. 엄청나게 큰 거 지금. 아니, 크지 마. 참치는 말도 안 되고. 그치? 계속 움직인다 이거. 야, 야, 야. 이게 지금. 뭐야? 어디? 봐봐, 계속 움직인다 이거 지금. 해봐. 풀었다가. 그러니까. 힘을 뺐다가. 빼고 감고. 풀었다가 감고. 야, 근데 되게 바보 같아. 야, 뜰채 있냐, 뜰채? 뭘 뜰채를 왜 찾아? 뜰채를 왜 찾아? 어디 있는데? 없어. 야, 안 보여, 니들? 아, 미치겠다, 진짜로. 야, 잘러. 야, 지렁이 어디 갔니? 아. 여기. 어? 뭐야, 이거? 야, 그거 내 거지. 하나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낚았다. 낚았다. 불바다에 잡았다. 이거 이거 뭔 거야 이거? 대여다 대여. 이거 봐주세요. 야, 이런. 야, 내가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 엄청난데? 야, 뭐 잡긴 잡았네. 야, 너 안 걸렸냐, 어떡해? 야, 불가사리 나 두 마리 잡았어. 형이나. 어? 불가사리 나 두 마리 잡았어. 뭐야, 이거? 아까 우리가 잡은 거.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두 마리. 귀여워.
야, 이 되게 쎘다. 야,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다음에는 또 잡겠지 뭐. 배 타고 나가 잡자. 야, 너 너무 처져 있는 거 아니야? 응? 너무 힘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물놀이 다음엔 그래. 맞아. 아, 곧바로 씻어 들어갈 거지. 정말 씻어 빨리. 어떻게 하죠? 남자 씻으면 어떻게? 나 손만 잠깐만 좀 씻을게. 나한테 수정 널어놓고 맨날. 아, 내 야상수. 재활용에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고. 아까 뭐 운동할 때 또 그 수건이야. 여기 있어 수건. 아, 그랬어? 아, 싸워줘. 이제는 정말 꿈만 같던 시간들은 지나고. 빨래 누가 뺐어? 뺐나 봐. 형, 나 지금 형이 빨래 널고 있어. 떠나가야 하는 길에 서서. 야, 빨래 언제 돌렸어? 아까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언제 꿈을 향해 가는 기차 타겠나. 다 했어. 이제는 정말 떠나가야 하는 길에 서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배도 고픈 것 같고.
손 씻으러 들어갈 때 안 자고 있었는데 나오니까 자네. 아침부터 너무 운동해가지고 뻗었어. 야, 근데 밥 뭐 먹냐? 그러니까 여기 뭐 그 회 가게는 횟집밖에 없잖아. 거기서 뭐 회 아니더라도 우리 첫 외식 아니냐? 야, 얼마 만에 외식이냐 우리? 어? 얼마 만에 외식이니? 야, 배가 많이 고프다. 많이 고프지. 지금 내 스스로를 잠깐 체크를 해봤거든? 야, 시간이 많이 지났어. 내가 살짝 물어봤는데 배가 많이 고파. 야, 영월 봉천이면 여기 어디 아니야? 야, 강수량 오늘 비 오는데? 그래, 오늘 좀 이따 비 오나 본데, 밥 먹고. 하늘이 약간 비 올 날씨네. 오늘 지금 그러면 평양마차 아무도 안 오겠네? 평양마차 접어. 그래. 비 오는 도 둘. 장난 아니야. 야, 원래 비 오는 날 평양마차 돼, 그지? 돌풍에 낙뢰, 오박. 저거 저 날아갈 정도인데? 오늘? 야, 그러면은... 내일 일어났는데 저거 없어진 거야. 그러면은 전부 다 평양마차 안에 모여. 야, 오늘 비 오면 진짜 어떡해? 비 오면. 그러게. 비가 어떤 아니, 식으로 오냐가 중요하지. 아니, 오늘 진짜 크게 온대. 낙뢰랑 오박 내릴 정도 지금. 응, 또 그래서. 잠깐만. 아, 기껏 빨래 다 했는데 비 오면 얼른 지금 밥 먹고 저기 그거 다 걷어놓고 우산도 없는데. 커피 저기 마실 때까지 비 안 와. 아, 진짜라 이거. 확실하지? 어차피 수건이랑 네 거 내 거 반스밖에 없어. 아무 더돌리면 되지. 그런데. 아, 난 진짜 아까 내가 정말 피곤한 게 낚시하다 피곤해졌어. 아니야. 둘 다 살려서 산다. 아침에 무슨 땡볕에 운동 그렇게 해서 피곤한 거야. 야, 저기 낚시 안 한 걸로 편집해달라고. 아, 쪽팔려 진짜. 아, 배 타고 한번 나가면 되지 뭐. 내일 나가. 아, 그럼 낚시야 뭐 다 해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럴 수 있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맞아.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맞아. 맞아. 비 오면 그냥 자. 야, 김치전. 그만 먹어. 아니, 김치전 먹어야지. 야, 튀김가루를 안 사왔어. 닭똥집 사왔어? 그럼. 아, 좋았어. 닭똥집 좋아. 야, 지금 점심 회 먹고 지금 밥 그게 주문한 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자꾸 저녁 메뉴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아, 나 닭똥집 와, 배우려고. 진짜. 나 닭똥집 하는 거 배울래. 이렇게 어제 갈매기가 있다. 아, 야, 하나라는 거랑 숟가락 요거 하나 말하는 거지. 뭐 한 숟가락. 갈매기가 나눌 정도로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야. 오 마이 갓.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이거 자연산인데? 해변. 자연산. 그죠? 보니까 자연산.
거 아니야 이게. 야야야 야, 먹어 전. 어우 전이다. 안 먹어. 아 이따가 해 먹을 건데. 괜찮다. 야 확실히 원래 해삼은 나무젓가락인데. 포크레제 해삼을. 야 이거 먹어 맛있어. 야, 너네 진짜 맛있다. 다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줄 알았어. 이거는 막 싸서 먹는 거가 아니야. 회 자체의 맛을 느껴야지. 그래? 그래? 그러네. 감사합니다. 네. 야, 맛있다. 맛있다. 여기 콜라랑 사이다 하나씩 만 넣어주세요. 네.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그거 해봤냐? 응? 해봤대. 콜라 때문에 눈 감고 하면. 야. 내가 어릴 때 눈 감고 먹으면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구별을 잘 못했다?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했더니 다 이상하다는 거야, 나보고. 근데 스폰지인가에 나왔잖아. 콜라를 마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눈 감은 상태에 사이다 먹으면 구별 잘 못한다고. 한 번 줘봐. 이건 알고 먹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해봐, 그러면 한 번. 눈 감고 먹는다고? 콜을 막아야 돼, 콜을. 자, 이거 섞여서. 코. 어? 코를 막아야 돼. 눈을 감는 거라니까? 눈 감고 코 막고. 코 그래? 눈을 감은 거야, 뜬 거야. 이런 식으로. 가봤어, 가봤어. 형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네이버를 줘. 응. 콜라, 콜라, 사이다,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눈 감았지? 자, 첫 번째. 아, 살짝만, 살짝만. 조금만, 조금만 먹어. 살짝만. 원샷을 하려고 그래. 맛을 보는 건데. 자, 두 번째. 아, 모르겠다. 세 번째. 세 번째. 아, 모르겠어. 왜 몇 번씩 하는 거야? 이거 사이다. 네 번 정도 해야 돼. 콜라 콜라 사이다. 콜라 콜라 사이다? 어. 네 번째. 아유, 그렇게 해서 네 번 다 맞추는 거야? 콜라. 와, 뭐냐?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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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사이다. 그 사이다 왜 마지막이야? 아니, 세 번째부터 틀린 거야. 와. 헷갈리지? 어. 그러네, 진짜. 아, 향이 몰라. 너무 코 막는 거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코를 막으니까 모르겠다. 코를 막으니까. 콜라가 뭐야? 별걸 다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내일 만약에 아침에 물놀이 저쪽 가게 되면 도스 싸가자고? 어, 약간 피크닉 같은 느낌으로 사과 좀 이렇게 자르고 해가지고 좀 그래 가보자. 그리고 토스트를 대각선으로 자른 다음에 랩에다가 딱 호일에다가 해갖고. 어, 그렇지. 아, 무슨 이제 바구니 같은 거 하는 거. 남자 다섯이서 진짜 할 짓이냐? 남자 다섯이서 그게. 그러면 안 돼. 아, 우리게 이따 가 그냥. 귀찮아. 아니까 포장마차를 저렇게 차려놓고 손님 한 명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네? 맞대로 받아. 포장마차 차려놓고 우리끼리만 먹냐? 그러거든. 내가 해보니까 손이 없어. 젊은 처자나 오면 전부 소개시킹 해주는 거. 나 이 마을에 와서 젊은 처자를 작가들만 맛있다. 그 무슨 매운탕인데? 생선살이나 좀 하나. 갑자기 도미가 오지 않을 거 아니야? 생선살이랑 쑥갓만 좀 주세요. 생선살이 이거. 어우, 어렵다.
야 이거 봐라. 몸매 달라 그래. 야, 형이 줘라. 아 정민 줘라. 야 경민이 줘. 경민아. 야 한 잔 해. 어우 너무 고마워. 어우 정해. 제일 뭐가 없을까? 우리 양양 가서 이제 서핑 좀 할까? 지금 해도 돼? 해도 되지. 지금 딱 처리야. 그래. 슈트 입고 하면 돼. 그래 내일 딱 일어나갖고 내 무전점 가는 거야. 그냥 강사 있겠지. 사람 되게 많을걸? 가서 내가 준영한테 연락해가지고 물어보면 되지. 준영이 잘 알지 또. 그럼 딱 가서 우리가 5시 딱 어디 빌리고 야 양양 가자 우리. 어때? 난 콜. 그래. 한번 해보자 진짜 와가지고 난 좋아. 잘 먹었다. 커피 한잔 한다며. 커피 한잔 하고 그래. 커피 한잔 하고. 아 근데 제대로 먹었다 정말. 진짜 맛있었다. 어. 그지 걸어 걸어 그래 서울도 시켰다. 난 미국 가가지고 한번 서핑 해봤어. 아 기가 막혀. 서핑? 어 아직도 서핑 얘기가 내일 가는 거야? 그럼 일단 그 시간을 알아보자.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아니 너무 일찍 가지 말고 그래 또 우리가 또 좀 어느 정도 딱 파도가 이렇게 딱 왔을 때 슈트 딱 입고 야 슈트가 맞는 거야? 수트가 맞는 거야? 수트지? 수트지 수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그냥 슈트 슈트 그런 거지 말을 하다 아, 되게 태연한 척 되게 그지 많이 틀려 요즘 다른 거지 어제부터 틀린 많이 틀렸어 얘들아 아, 이건 틀린 거지 미치겠어 야, 경인이 바지는 7분 거야? 아니면 아, 이게, 아니, 내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8분 반. 다리가 길어가지고. 야, 여기 근데 좋다, 수영장도 있고. 여기 놀러 오자, 우리. 여기 있어. 야, 수영장이 있어, 여기. 야, 이거 여기가 제대로구만. 이거. 야, 그리고 젊은 분들이 좀 계신데? 여기서 한번 우리 수영대회에서. 야, 우리 여기 묵진 않았지만 그래, 한번 여기서 한번 찍자, 여기, 찍자, 여기 찍자. 찍자, 잠깐만. 여기 이 자세야 지금? 어. 탈컷. 탈컷. 나는 저 라떼. 나도 라떼. 좋다. 어, 얘들아. 야, 그럼 이제 준이 형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어, 해보려고. 네가 해볼래? 어떨래? 내가 할게. 준이 형 작년만 해도 해본 나랑 같이 가자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시간이 안 됐었는데. 형 스피커폰 혹시 내일 시간 돼요? 스피커폰 다짜 걷자? 어. 뭐라면? 오늘 내일 몇 시? 근데 나 내일 100개 사진 찍는데. 아 진짜? 그럼 안 되겠네. 우리 친구 애들 태연이랑 우리 다 같이 와가지고 양양 근처에 왔거든 놀러. 아, 그래서 양양에 우리 서핑하러 갈까 해서 형 생각나가지고. 나는 좋지만은 내일 촬영이 5시야. 아, 그러니까. 5시면 안 되겠네. 5시면 안 되겠다. 일찍 갔다가 5시까지는 못 오겠지? 못 와, 못 와. 갈 수 있죠, 형. 내가 볼 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안 돼, 안 돼. 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생각만 해도. 아, 오케이, 형. 어. 네. 너무 진짜 오고 싶은 거야. 진짜 오고 싶은 것처럼 말았네.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얼마만에 아야.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왜 그러냐? 친구들이 교포가 많아가지고. 이거다. 아메리카노. 뭔가가 지금. 나, 바닐라, 너 뭐였어? 바닐라 같대. 바닐라 같대? 이거다. 아니, 오랜만에. 어떻게, 오랜만에 뭐, 어떻게 알아? 이게 좀 더. 어? 어떻게 알아? 아, 좀 더 바닐라잖아. 뭐, 좋다. 이거 어떻게 알아? 바닐라 같잖아. 그치? 뭐가 좀 더 바닐라 달라? 이게 이 바닐라가 좀 더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어? 원래 라떼 같은 거. 아니 지금 바닐라 라떼랑 바닐라는 이건 우유로 하는 거고 바닐라 라떼는 바닐라 시럽이 있는 거다. 그냥 바닐라 시럽이 들어가는 거야. 하얘 건 우유고. 아 나 얘 진짜 나 미치겠어 얘 때문에. 아 이게 라떼다. 아니 아 진짜. 아 쟤 정말 미치겠어. 나 삶이. 얘는 삶이 약간 시트콤 느낌이 있어요. 야, 내가 예능 넘어오는 순간 니네 끝나. 맞아. 아, 얘 진짜 얘는 나 정말. 큰일 나. 아직 배우 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열심히 공부로 빨리. 저 스스로 되게 지키려고 하는 저 멋있음이 너무 짜증. 저, 너무 지키려고 하는 저 멋있음이, 아, 막 정말 미치겠네.
오늘 아침 운동으로 다 끝났어. 넌 그 다리 벌리고 인정해 주고 넌 끝이야 이제. 그리고 앵글도 여기서 잡았잖아. 이게 골프야. 아 그리고 알지. 그리고 나서 극도로 피곤해하는 거 봤어. 그리고 나서 낚시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다 자기가. 낚시 때문에. 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다 앨범 다 앨범 냈지. 다 앨범 냈네. 봐라, 드라마도 다 했다. 예전에. 야, 드라마를 다 했네, 그거. 그러니까. 그래. 나는 뭐 차태현 때문에 하게 된 거고. 나 예전에 나 앨범 내고 나서 내 와이프 만나서 연애할 때 차에 있는 CD 이렇게 뒤지는데 내 CD가 있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봐야겠다. 그러고 틀었다? 한참 막 얘기하다가 나한테 야, 근데 이런 애들은 왜 음반을 내? 그래서 충격받아. 재수가 진짜 세. 남편한테 무서워서 못 살았다. 쉽지 않은 얘기지. 무서워서 못 살았어. 좋은 거지 뭐. 좋게 그래, 그냥 딱 옆에서 칙칙칙 해주는 거. 누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줄 사람이 없잖아. 맞아. 그게 얼마나 좋아. 너는 저 아내의 장점이 뭐니? 어떤 면이 되게 너는 사랑스러움이 어느 이제 절정이 다다르는 게 어느 때야? 나는 진짜 그거 같아. 의리 있는 거. 의리. 아, 의리? 아, 의리가 사랑스러움의 절정이야? 아래? 힘들어도 힘든 상황이잖아. 진짜. 웃기다. 의리가 있는 거. 의리 있는 거, 진짜. 의리 있는 거. 사랑은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 아, 그래. 사랑에도 의리가 있어. 그럼. 의리 말고는 없어? 아, 우리 말고도 많지. 아, 근데 외모적으로는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야? 외모적으로? 외모적으로 다 좋지야. 왜 웃어? 진지하게 웃자는 거. 네가 웃고 있었어. 아, 나 옛날처럼 막 그렇게 절정이 이러보다도 그냥 그 설렘은 있어 계속. 그건 계속 있는데 단 얘기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옛날엔 너와 내가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이들 위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치. 그거에 대한 식의 아쉬움이 좀 있는 거지. 사랑한단 말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뭐 하지. 왜 자꾸 얘한테는 자꾸 왜 그래. 아니 그냥 궁금해 다 물어보려는 거야. 반응이 좋아서. 사랑한단 말 하나도 그게 잘 안 나오지. 옛날처럼 이렇게 왜냐면 애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자식들이 있을 때 부모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서로 많이 하면 그게 되게 정서적으로 좋대. 아니 좋은데. 글로 많이 배웠냐? 아니 글 이론. 아니 그, 나는 이제 결혼을 안 하였다 보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자유스러울 수 있는 시간이 10시 반에서 11시 이후가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애들 자면. 그다지 무슨 대화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는데 지금은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움직이잖아. 이게 하나가 움직이고 여기서 두 개가 움직이고 세 개가 움직인단 말이야. 이 과정에 대화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나와? 뭔가 이게 이쪽 어느 정도 멈춰줘야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피곤하다. 그래 너도 먼저 가자. 아니 망했는데. 너도 이렇게 막 계속 움직이잖아. 어? 움직이잖아 계속. 계속 움직이라고 그러지. 이게 성격 차이지. 아,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그렇지. 장수만 바뀌고 다 똑같아. 야, 우리. 야, 어제 옥상에서 이 얘기 하지 않았냐. 아, 얘기 안 했지. 이럴 수가 있네. 야, 그런 얘기 안 했어. 어제는 이제 가족. 어제는 세밀이 오늘 와이프야? 이제 와이프와 나의 또 다른 가족.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소속된 가족과 그렇지. 내가 만든 가족이 있잖아. 남자가 항상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좋은 표현이야. 야, 다른 명에서 카페 온 거는 너무 오랜만이야. 야, 그래도 바다야. 한강은 아니야. 또 오물이야. 내가 진짜 니들한테 진짜 미안한 거 하나 있다, 정말. 내가 예전에 니들 데리고 저 커피 마시러 간 거. 사과한다. 약간 유람선. 그래, 유람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술 좀 먹었지? 20대 딱 내가 한 중반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26, 27? 그래, 뭐 한번 맞춰줘 보자.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 야, 우리 20대 중반이었나 그랬어, 그치? 그때도 물이 벌어. 내가 한강에서 커피 마시자 그래가지고. 아,
뭔 짓거리였는지. 남자 다섯이 커피숍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충격 아니야? 어, 형. 어, 브라더, 내일 갈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몇 시요? 몇 시요? 출발은 9시쯤 해야 돼. 8시, 9시쯤 아니면. 아, 우리 빨리 갈 수 있어요. 예. 니들 어디야, 지금? 우리 양양 옆에 삼척이요, 삼척. 어, 너희들 벌써 가 있어? 예, 삼척. 아니요, 여기서도 1시간 가야 돼, 1시간. 니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죽도로 가야 돼, 죽도. 오케이 형! 형 우리 슈트 아무것도 없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슈트 다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고마워요 형. 너무 고마워요. 내일 봐요 형님. 예? 오, 됐네 됐네. 야 내일 계획은 딱 떨어졌다. 야 이거 너무 설레는데? 내일 또 네가 운전할 거야? 그럼. 아 그냥 너 그냥 내가 돼. 답답해. 난 저기 옆자리 안 탈게. 옆자리 못 잡아. 야 뭐 하는 거야. 내가 운전을 하는 이유는 네가 내 옆자리에 타기 때문이야. 배트맨의 로빈 몰라? 와 죽겠네 아주. 네가 옆에서 또 검색왕에 검색해주고 길 알려주고 해야지. 너 스킨스쿠버 하냐? 나는 그쪽은 그냥 살짝살짝만 담궜거든? 30m 내려가 질소병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러고 자기 거 이제 빨리 올려줘야 되고 기류 같은 것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어, 그래? 조류. 내려, 아, 그래, 조류, 조류. 야, 오늘 너무 지적심당한다, 진짜. 야, 씨. 어? 틀리다 다르다. 그렇지, 교류가. 지금 거의 홍범이 형님을 이기는 것 같아. 아, 미치겠다, 진짜. 간만에 대사 아닌 거 하니까. 힘들다, 야. 아, 정해진 대사를 정말 잘하거든. 야, 이거 포차가 보이네, 우리. 저 뭐지? 이거 와볼만 한데, 그지? 모르지, 뭔지를. 어제 저걸 봤을까? 아, 불 켜져 있을 때? 밤에 보이지. 아니, 안 와도 뭐, 우리 입장에 나쁠 건 없거든, 사실. 그렇지만 또. 솔직히 한 팀만 오면 딱 좋겠어. 야, 아까 물놀이 여기 하던 그분들만 와도 대성공이야, 저거. 저 여기 패키지를 걸을까? 여기 투숙계 그 저녁 함께는 점수 드시는 걸로. 그리고 우리 커피값을 좀 문자로 해달라 그럴까? 우리 근데 정확하게 장르가 뭐야? 네, 커피숍. 커피숍. 세트만 계속 바뀌었죠. 아니, 토크쇼야? 장르 토크쇼지. 근데 이제 슬슬 가서 또. 그래, 야, 어쨌든 우리가 본업에 충실하자. 가서 포차 열어야지. 딱 한 팀만 왔으면 좋겠는데. 야, 저녁에 토스트나 해 먹을까? 계란 토스트에도 피클 넣어 먹으면 괜찮지 않니? 아, 좋지. 야, 피클 세브해. 제 거에 세야지. 아니, 많어. 되게 많은 거 사왔어. 없어요. 피클을 빨리빨리 써야 돼.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그 생각을 못 했다. 그 깡통 따는 기계 있어? 그러지 말자. 등대백이요? 어. 또 찰칵해줘야 돼. 있어봐. 자. 삼각대를 하나 갖고 와. 멈췄는데? 어, 그게? 너 지금 되게 웃긴 거 알아? 안 쓰면 약을 먹어. 야, 야,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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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야. 10초야. 착각 안 했잖아. 그냥 해, 10초. 야, 우리 집이 참 로케이션이 좋다. 뭐 하나 가린 게 없냐? 그래. 야, 이뻐. 프라이버시라고 전혀 없네. 이뻐, 이뻐. 또 올라가야 돼.
멀리서 보냐. 야, 다 씻어진 것 같은데 이거? 다? 포장이야? 요즘은 다 손질 어느 정도 해서 나와. 뭐 먹지? 계란 토스트 해줄게. 예. Yeah. 상상도 못한 고소한 냄새가 나? 어떻게 된 거야? 아우, 좋겠다. 이거 맛있겠다. 아우, 랜덤이니까. 어떤 거 이거 좋고. 야, 잘 먹을게. Thank you. 아, 그래도 뭐 우리 이래저래 뭐 잘해 먹는 것 같지 않냐? 너희들이 있어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진짜 얘네들이 음식을 잘하니까 잘 잘해. 아, 그럼 진짜 준이 형도 50이야 이제. 짠. 갑자기 왜? 아니 갑자기 준이 형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내가 준이 형 몇 살? 28 해봤단 말이야. 어, 우리도 7살 많아. 9이니까 내년 7살이야. 내년 50에. 정결하자. 옛날에 봤을 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 틀리지가 않아. 형도. 다르지가 않아. 다르지가 않아. 다르지가 않아. 맞다, 이거야. 아무리 토스트 별거 아닌 거여도 두 개는 좀 많지 않니? 와? 두 개는 잘 안 먹게 되는데. 잘 먹으면 좋다. 이렇게 딱 먹고 나면 원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니까 조금 맛있긴 한데 동네 안 걸을 거야, 같이? 동네를 걷는다. 동네를 걸어? 야, 코스가 너무 좋아. 약간 야, 크로스컨트리 하는 진짜? 코스가. 그러면 확실히 카메라 우리한테 줘. 어? 괜히 고생시키지 마. 그래, 그건 좀 그러지 말자. 너 때문에 지금 단추를 좀 양양을 가게 생겼는데 지금. 야, 야, 양양 갈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지금. 야, 아무리 아니, 우리가 안 좋다고. 야, 색다른 그림 있고 좋지. 그리고 지금 애들은 그럼 다 또 갇혀 입어야 되잖아. 물 다 들어가야 돼. 우리가 여행에서의 또 다른 여행이야. 물 다 들어가고. 형이 나이가 들면은 예전만치가 않아. 갑자기? 작품이 어떤 작품이야? 뭐 술 탔냐? 야, 세트 피곤하게 하면은 얘는 오래 못했마. 촬영팀 좀 빡치겠네. 야, 근데 그 헬리캠이 바람의 기류에 따라서 틀려요. 조류가 아니라 기류에 따라서. 아, 그래. 수중 촬영도 그런 게 하나 나타날 거야. 수중 촬영은 맨날 카메라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하잖아. 있지 않나? 없어, 자동으로 하는 거. 있을 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아직까지. 아, 그렇지, 근데 장비. 그런 거 있으면 편하긴 편할 것 같아. 수중하에서 촬영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 이건 정확하게 맞춰주잖아. 그럼 되는데 이게 복골복이라고. 복골복. 이게 복골복이라고. 복골복. 복골복이야. 정말 옛날에 복골복. 어디 골목에서 좀 놀았지? 복골복. 복골복에서. 복골복. 서울 말이 서툴러. 아니야. 정말 얘 때문에. 계속 토크쇼를 하게 돼. 아, 부끄럽다. 진짜 긴 대화 한번 방송 나눠보고 싶다. 몇 번 후에 나. 야, 진짜 흥국영. 거의 흥국영이야. 안 쓸 수가 없어. 안 쓸 수가. 뭐. 나 치고 나오라고. 나 치고 나오라고. 미치겠다, 정말. 아, 나 이렇게 예능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진짜로. 근데 다 잡아먹는다니까, 지금, 진짜. 뭘 다 잡아먹는다. 우리 다 잡아먹어. 나 그냥 배우만 할게. 자, 먹어라, 제발. 안 될 것 같으면 끼고 가, 그럼. 그래, 우리 좀 먹겠다. 아, 저 한번 해볼게. 힘 닿는 데. 그래. 힘 닿는 데가 좀 끌어줘. 됐고, 된대요. 아, 알았어.
어차피 뭐 다 복골복이니까. 복골복이니까 뭐. 장가가는 한 친구 녀석 기분이 묘했지. 야, 손님을 창문으로 들어오라 해야 되잖아. 야, 오늘 입구를 바꿔야지, 오늘. 그러면. 입구를 바꿔야지. 아니, 저 문을 못 열어. 키 어디다 왔지, 내가? 너 어저께 저기서 술 먹었지? 일단 창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니, 어저께 저기서 술 먹고 키 어디다 왔지 모르는데. 아니, 숙소에 가져갔을 거 아니야. 갔다 왔는데. 키 어디다 왔지? 어디다 잠갔는데, 키를. 야! 어떻게. 야, 일단 이 문을 좀 같이 열어보자, 우리. 야, 불 좀 켜봐봐, 일단. 야, 큰일 났네, 진짜. 야, 불 좀 켜봐봐, 일단. 아니, 오늘은 키가 없어서 손님을 못 받겠네.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입구가 없어서 손님 못 받겠어. 정말 이것 좀 같이 해줘. 어. 야, 내가 어제 진짜 키가 어디다 갔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진짜.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아니, 그럼. 야, 미안하다, 진짜. 어우, 나 깜빡했다, 정말. 야, 재료들 저기 냉장고에 세팅 좀 해야 돼. 갑자기. 좋은 냉장고 생겼다. 야, 저거. 와우, 포장 마차 같다. 야, 이거 엄청 시원하겠다, 야. 야, 그래도 어저께 한번 해봤다고 뭐가 이렇게 그치. 오자마자 각자의 위치에서 뭘 한다. 아, 체계적이야. 어? 어? 체계적이야. 아, 아주 괜찮네. 야, 일단 뭐 하지? 뭐 재료나 준비해볼까, 그래도? 어차피 이따가 저기 난 닭 하나 1인분을 데쳐놓을까, 그럼? 야, 오늘 손님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일단 하지 말자. 나도 일단. 안 오면 우리 먹으면 되잖아. 이따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꾸 우리가 먹으면 좀 자꾸 살림 거들려야 될 거 아니야. 야, 여기다가도 우리 메뉴 이제 대충 정해가지고 판을 하자. 글씨 잘, 국수.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지 쭉. 야, 뭐 있지 우리? 복불복. 탕이 닭봉궁당 매운오뎅탕. 그리고 오돌뼈. 닭똥집 껍데기. 아, 나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네 진짜. 그랜드 오픈에 문을 안 열고. 진짜. 야, 문을 되게 크게 연 거야 지금. 수면 마취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진짜. 아, 나 큰일 났네 진짜. 메뉴. 메뉴. 아, 얘 글씨 잘 쓴다. 메뉴 써. 아, 좋아, 좋아. 이거 좋아. 볶음류. 볶음류. 야, 너 왜 글씨를 잘 쓰냐? 아, 볶음류. 섬세해. 이거 이상한 매력 있네. 볶음류. 섬세해. 하나 좀. 이름을 좀 일반적인 거 말고 좀 아이디어를 낸 이름을 쓸까? 말도 안 되는 거? 얘, 네가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야? 뭐 둘이 막 따라주어도 뭐 모를. 그런 것도 괜찮고. 너는 저거 해. 아니야. 사람 나고 돈 낙지. 아, 그런 거. 사람 나고 돈 낙지. 아, 너 그거 해. 사람 나고 돈 낙지. 오케이, 알았어. 해. 난 아무튼 저기 급하게 저기 받아왔어. 뭐? 저기 낙지 볶음이랑. 아. 이거. 뭐야? 마누라가 만들어놓은 양념. 어우, 야.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진짜 좋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아, 그리고 저 손님 자리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면 어떡해요? 어, 낙지 너무 조금인 것 같아. 비주얼 괜찮잖아. 비주얼. 자, 인정. 밥 나고 껍데기. 껍데기도 볶음이잖아. 돼지. 확 바뀌어보려는 게 껍데기. 야, 나 건달이 하는 집 고장 못 잡았대. 식구 싶은 사람이 생각날 때 오도시오. 벗겨벌랑게. 사람 나고 돈 낙지.
쾌변 끝난 닭똥집. 쾌변 닭똥집 그냥. 쾌변 끝난 닭똥집. 쾌변 마친 닭똥집. 쾌변 닭똥집. 닭똥집을 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밀가루로 물을 좀 섞어가지고 얘를 팍팍 비벼야 돼. 왜, 왜, 얘 뭔데? 닦아야 돼. 아, 닦는 거야. 얘를 씻어내야 돼. 이렇게 번거로운 거면 얘기하지. 한대며. 아, 니가 번거로운 건지 얘기 안 했잖아. 이거. 마누라보다 더 굽는 닭볶음탕 어쩌지? 마누라가 나쁜 말이 아닌데. 마누라보다 더 굽는 닭볶음탕. 분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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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분식입니까? 분식이지. 아니 얘 혁도그하고 라면 있잖아. 아. 요리는 진짜 잘 못해. 핫도그. 언니 핫도그. 네. 그 냉동 핫도그.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뉴욕에서 파는 핫도그 있잖아. 아. 네. 그러니까 너 뭐 음식 만들 수 있는 거 있어? 핫도그. 핫도그? 야, 일단 우리가 음식은 허접하게 하지 말자. 아나 진짜. 음식은 음식은 너 좋아해야 돼. 먹어봤어 네가? 아, 네가 아는 핫도그? 20년 동안 이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그래? 다 좋아했던 음식이야. 분명히 20년이라는 거야. 대신 협도구 해가지고 협도구. 아 그래. 협도구 하나 해. 거의 진짜 이거 살벌한 거야. 나는 핫도그 해도 되냐? 협도구에 피클이 빠지면서 섭섭한 거야. 피클 없으면 약간 좀 맛이 안 나지. 나는 없어도 되던데? 피클이 없으면 포인트가 못 잡아버리니까. 그냥 그거에 계란이랑 피클이랑 그다음에 마요네즈랑 케첩 있잖아. 그거에다가 뭐 빵 이렇게 이렇게만 있으면 돼. 명랑한 소주. 명랑한. 아, 명랑한. 말이 안 되는 계란말이란 말이냐. 요거를 많어 지금. 두 개만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여덟, 10개.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야, 10개, 5명이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 이거를 저쪽으로 빼, 저쪽으로 빼. 들어봐, 저쪽으로 빼. 맛은 책임 못 져요. 아유, 그러지 마. 야, 목욕탕이야? 해야지. 목욕탕이야? 미각을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알았어, 미각을 경고. 왜냐면 이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소송 당할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미각 소송 당. 미각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끝나는 건가? 냉장고도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 다 됐네. 그럼 앞에다 놓으면 되지? 자, 나가서. 여기가 입구인 것처럼? 그렇지, 거기. 확 벗겨보는 게 껍데기 웃기다. 쾌변, 닭똥집. 마누라보다 더 볶음한 맛이다. 이 진짜 전형적인 그 손님 오는 포장마차에 주인 아저씨가 기다리는 거. 그런 컨셉이다. 뭐야, 이거. 나 그런 거 되게 많이 해봤는데, 옛날에. 내가 조심스럽게 예견해보는데 오늘도 우리다? 야,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몰래 준비해. 몰래 준비해야 돼. 이거 몰래! 막 벼락 끝 같아. 아무도 안 오면 우리가 안 오고. 칼질다 장사 떨어지는 거.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 소본수를 들어버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맛을 부린 마당.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우리 이틀째 안 오고 내일도. 이틀은 아니야. 오늘 처음 오픈하는 거 첫날이야.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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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이지. 이틀째 와가지고 키 잊어버리고. 정말 네가 당당하게 잃어버리는 거지. 잃어버린 거. 아, 키는 잃어버린 거. 네가 정말 당당하게 키는 내가 키는 잃어버리는 거지. 또 잊어버렸냐? 아, 기억을 잊어버린 거.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린 거야.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린 거지.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다고. 모기향이 한 좀 펴놓을까? 모기향 있어? 있어. 보여가지고. 있으면 피자. 그래. 그래야 파리 날리는 것도 좀 감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장마차에 무조건 있어야 돼. 위치가 시작하기 힘들어. 야, 저, 다들 우리 첫날 와서 보고, 야, 저 위치가 좋다. 야, 로케이션이 저기 어디서 다 보이고. 야, 위치가 기가 막히다. 그랬던 거 기억 안 나? 이게 뭔가 이럴 때는 모기향 냄새도 쓸쓸하다고. 야, 비 오면 좋겠다. 추억해가지고. 뚜둑뚜둑 소리 나잖아. 비 오는 소리. 원래 이 포장마차가 비 올 때가 대박인데. 야, 여기 정확하게 금이 이렇게 떨어지면 아니야, 두 개 만드는 거야? 두 명 할 거야, 두 명. 어? 어차피 오는 놈은 없을 거야. 사람이 해야 되고 뭐. 사람이 혹시나 단체 손님이 오시면. 아, 단선? 아유, 단선이 없겠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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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선까지 기대. 어? 야! 뭐야, 뭐야, 저거 저거. 야, 이거 실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까 거기 계시던 분. 실화 아니야? 야, 거기 노시던 분 아니야? 단선? 아유, 단선이 없겠니? 야, 우리 단선까지 기대. 어? 뭐야, 뭐야, 저거 저거. 야, 이거 실화 아니야? 아니, 아까 거기 계시던 분. 실화 아니야? 야, 거기 노시던 분 아니야? 실화 아니야? 진짜 노시던 분들. 문이 어디예요? 여기가 문이에요. 야, 거기 계시던 분들 아니야? 야, 아까 사진 찍으시던 분들이구나. 어, 형, 저거 세워. 그리워진 마음은 바랗게도 멍들고 산천 나온 마음은 아프지 않아서 꽃을 생각하지 않아. 어렵다리 오늘 꿈에서 세상 끝에서라도 널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다면 내일은 없어도 난 괜찮아.